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두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제 다가온 신축년, 2021년도 모두가 대박나시고 몸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후퇴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를 맞아서요. 오늘은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봤다시피 여기는 산신굿당이라고 하고 있는 계룡산 하대리에 있는 이제 기도 도량 겸 굿당이에요.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초를 켜고 기도를 하고 그런 공간이면서 제가 이제 계룡산에서 이제 신을 받고 신을 처음 이렇게 말문을 연 산신각이 있는 장소가 여기고 제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한 공간이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. 한번 따라와 보시죠.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신축년에 목표가 혹시 있으실지. 전 목표를 원래 잘 안 세우거든요. 그냥 뭐 항상 무탈하게 몸 건강히 지내는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. 근데 나름 좀 이렇게 다짐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내년 이제 연말까지 5만 명 정도 일단 목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달에 또 이사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사 마무리 잘 하고 몸 건강이 그냥 올해 이제 2020년 경자년 했던 만큼만 항상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기력, 요즘에 좀 방송 같은 거를, 라이브 방송을 좀 꾸준히 못 했거든요. 좀 건강상의 문제로. 그래서 이제 2021년은 이제 유튜브 활동도, 이제 무속 활동도, 방송 활동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도 2021년 신축년 모두 대박 나시고 다들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건강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셔가지고 자 대박 날 수 있는 우리 한혜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. 발을 안 씻으셨나요? 얘가 뭐라 저를 좋아해서요. 발을 안 씻으신 것 같은데. 그만해. 백호야 풀먹지마. 백호가 풀을 먹고 있습니다.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? 개풀 뜯어먹는 소리.